네, 제주시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예비 후보가 청중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성산읍에 제2공항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이 벌인 일인데 이 주민은 현장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습니다. JIBS 조창범 기자입니다. 객석에 있던 한 시민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예비 후보에게 계란을 던집니다. 곧바로 원 후보의 얼굴을 가격합니다. 사회자와 보좌진 등이 단상 밑으로 끌어내립니다. 다른 후보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.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늘 오후 5시쯤 도지사 예비 후보 초청 제2공항 건설 관련 원포인트 토론회장에서 발생했습니다. 객석에 있던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50살 김모 씨가 단상으로 난입해 원 후보를 공격했습니다. 김 씨는 보좌진들의 제지 과정에서 피가 튈 정도로 자해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. 병원으로 후송된 김 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42일 동안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식 투쟁을 벌이며 원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. 50분간 올라가는 상태에서 원희룡이 조금이라도 말라만이라도 달라질 줄 알았어요. 달라지니 하도 없는 게 예상했었고요. 너무 분기해서 참 잘못했어요.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JIBS 조창범입니다.